나관중 너 나와. 너 고소야. 자 그러면 미나라 첫 번째 어떤 점수를 뽑아볼 수 있어요? 사실 그거 진짜 악마의 발언으로 한 거거든. 싸그리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이간질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네. 4위 네. 얘 좀 조금 구체적으로 가서 나관중 너 나와. 너 고소야. 이번은 고소 특집 나관중 고소할 이 순위를 뽑아보자면 무조건 이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위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관중 너 나와. 원래 그러니까 삼국지가 어쨌든 네. 소설이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 뽑기로 했었는데 네. 원래는 그냥 5걸 10걸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좀 방식 다르더라고 이게 스타일이. 아 위나라의 느낌과 오나라의 느낌도 다르네요. 예, 그 기준이 네. 달라가지고 할 수 없이 따로 뺐습니다. 아, 그걸 하면 또 소송 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잠깐만 왜 위하고 오만해요? 아 촉은 나관중한테 고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감사하죠. 거기도 고마워해야지. 근데 물론 촉도 따져보면 억울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그래도 주군이랑 다 그렇게 아유. 버프를 받았는데 참아야지. 이름 이름 뭐 사건 사건 하나마다 주옥같이는 안 되죠. 그럼 그 자기네 주군의 스승을 고소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위나라 첫 번째 어떤 점수를 뽑아볼 수 있을까요? 아 사실은 위나라도 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조조는 뺐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조조도 억울하긴 해. 네. 억울하죠. 네. 억울한데 근데 사람이 뭐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갔는데 더 스타 되는 사람이 있잖아. 아, 그럼 뭘 고소를 해. 그렇죠. 신세계에서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박성웅씨 악역으로 나왔지만 그 후에 스타덤에 오르셨죠. 그럼요. 고마워해야죠. 따지고 보면 그 조조의 그 유명한 말 어쩐지 제일 좋아한다는 뭐 세상이 나를 버리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버리겠다. 사실 그거 진짜 악마의 발언으로 한 거거든. 그치가 거기서 이제 정말 몰고 가서 네. 이 자식은 이렇게 나쁜 놈이야 해서 정말 확 때린 건데 그걸 사람들이 존경하잖아. 요즘 완전 대평가죠. 사실은 이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리고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는 확실히 조조를 싫어하고 유비를 좋아하는 촉바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역전이 돼서 위바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조조는 고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다섯 명씩 뽑았거든요. 네. 뽑았는데 근데 여기 고전에 공동 6위를 하나 있어요. 오나라, 위나라 공통 공동 6위.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누구냐면 이게 집단이야. 네. 쉽게 말하면 저 같은 문관들 문관 집단 이게 아예 등장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아... 왜냐하면 삼국지가 온통 전쟁 얘기로 가다 보니까 그쵸. 일단 장수가 원탑이 되고 네. 문관은 이게 문관이 아니지 사실 모사 그렇죠 뭐 그러니까 소설을 기준으로 제갈량 뭐 곽가 그렇죠. 뭐 방통 이런 식으로 갔지 그렇죠 정말 문관들 그죠 문관은 오히려 없고 환관단 경우가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막 간선미 하는 것도 그거는 요즘에 만든 말이지만 이게 잘 이 사람들 억울한 게 촉바에서 억울한 사람은 이제 간선미야. 네. 아니 비서실장, 외교관 네. 뭐 이런 사람이 왜 안 중요해? 그렇죠. 근데 소설에서는 그냥 확 죽여버린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도 위나라에 정말 많아요. 그 이 드라마. 속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보면 사실은 손건은 굉장히 비중 없는 배우 같은 느낌이 딱 그 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저희 입후했을 때도 그렇지만 법정 손건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삼국지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는 꽤 많이 올라왔다. 그럼요. 근데 특히 위나라가 관료들이 많은데 뭐 장범, 구견 누군지도 뭐 들어보지 못했지. 네. 근데 이 사람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법제개혁하고 둔전경영하고 그리고 정말 법제개혁하고 행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사실 게임 속에서는 둔전경영하는 거에 그 사람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살게 변혁기였잖아요. 법도 많이 바뀌고 굉장히 논쟁도 네. 많았는데 싸그리 날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건 도저히 어떻게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집단소송 열의 유기 문관 내가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억울해. 아 문관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태어나면 삼국지 분석이라도 하지. 이게 억울해요. 네.
그래서 5위는 이 문관들 중에서도 좀 잘 나갔던 그래서 그냥 대표로 종료 뽑았어요. 종료? 네. 그런데 종료는 게임 속에서도 그렇고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하고 나면 나관중한테 소송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소송할 것 같아. 왜요? 왜 그 사람은 왜 뽑았어요? 그 기지도 왜 4위예요?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재미예요. 거죠. 재미로 하는 거고. 그 사실 이게 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몰랐던 혹은 사실은 조금 달랐던 뭐 인물들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이 재미로 합시다. 그게 왜 4위입니까? 걔 말고 얘 너야 이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사실 종효 그룹도 화음, 왕랑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종효는 그래도 삼국지에 나온 게 이 사람이 군지휘를 했거든요. 그리고 모사 비슷한 것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효가 제일 떴지. 화음이나 왕랑보다는 더 떴는데 사실 이 사람 행정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상급이지. 재상이다 보니까 이제 높은 데 가서 종효가 재상이에요. 재상이요. 그래서 나중에 조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종효와 화음과 왕랑은 이 세 명의 재상은 후대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면 극찬이지 뭐. 화음 왕랑은 완전 밑이고 종효도 그닥 그렇게 비중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컸어요. 특히 내가 왜 종효를 꼽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군사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활약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사실 특히 관중 쪽 지역 전담이어가지고 이갑 곽사에 난 났을 때 그때 그 밑에 있으면서 정책 세우고 마등 한수 마초 얘들이 관중에서 소위 낙양적으로 못 치게 나오도록 이 정략적으로 구성하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썼어요. 그 순 소설이나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순 조조가 다 모든 거다. 그리고 그 옆에 순욱이 좀 그렇죠. 이런. 나중에 아들 종회가 촉을 멸망시키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쪽이 원래 관중 담당이어가지고 어쨌든 거기가 촉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거꾸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게 다 보면 그쪽 토박이었기 때문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 마등이 야 우리 조조 치자 라고 해서 마초를 세워놓고 몰래 들어가서 나 마등의 마초의 배신으로 내가 이렇게 쫓겨왔어 나한테 군사를 주면 내가 조조 승상을 도와서 하겠소 라고 했더니 조조가 잘 지켜봐라 라고 해서 사실은 공격해오는 마등을 싹 매복했다가 공격해가지고 패퇴했다 이런 이야기로 흘렀는데 사실은 서양 지역의 이 관중 지역에 담당하던 건 이렇게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종효가 활약을 했고 그러니까 정책이었어요. 그쪽의 약점을 딱 물어가지고 얘네들이 싸움도 잘하고 그 서량 기병들도 세잖아.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군웅할거가 되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특히 부족들이 단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이간질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성공해가지고 막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위대한 거야. 가서 군대 끌고 가서 패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조선의 뭐 사군육진 뭐 이런 것처럼 싸워서 얻는 것보다 그런 게 없다. 이런 게 더 무섭죠. 그리고 계략보다는 정책이 더 무서워요. 시스템을 걸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이런 거 봐 머리 아프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어떻게 설득시킬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네 문관들이 이게 날아가는 게 정사범은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상소를 그냥 올려놨어. 근데 제가 읽어도 머리 아파요. 이게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 그걸 어떻게 써? 그냥 날려버려야지. 그때 당시에 상사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비유나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상소를 올려. 그럼요. 뭔 말인지 몰라.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뭔 말인지 몰라요. 전문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네. 4위. 네. 이게 좀 조금 구체적으로 가서 여기 이제 문관들 말고 무장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무겸비 통치력까지 갖춘 사람 삼국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가 늘 말했잖아요. 싸움만 잘하는 애보다 전략을 세울 줄 아는 장군이 더 탑급이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통치할 줄 아는 장군이다. 그러니까 관우가 이 버프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평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문무겸비, 통치력과 전투력 이거 가진 사람인데 삼국지에서 영웅 못된 사람 심지어는 등장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습 못 들어봤죠? 양습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국지 연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이름도 그 사람을 들은 게 아니다. 양씨들이 워낙 많아.
삼국지 진짜 집단 소송할 사람은 양씨들이야. 그 양씨가 되게 많아. 뭐 양, 뭐 회, 뭐 양. 얘들이 다 게임으로 말하면 다 무력 60, 70. 그쵸. 어정쩡한 애들. 잘 쳐다도 안 보는. 어, 그 양씨 집단들. 어.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양습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삼국시대 끝나고, 5호 16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변방 애들이 다 들어와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지금 막 내전이 나는데, 사실 바깥쪽을 막아주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병주 군대가 들어왔지만, 병주 있는 애들이 있잖아. 얘들 더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후기를 끊는다. 그럼요. 그리고 병주를 지켰던 사람이 두기라는 사람인데. 두기. 예,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하동태수, 그러니까 삼국지 그 다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하동태수만 했어. 근데 그 하동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그 태양산이라고 낙양 위쪽에 산맥이 이렇게 딱 맞고 산맥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유목지대, 그러니까 스텝지대예요. 그 들어온 입구예요, 통로. 그러니까 하동이 그래도 중요해. 거기 삼국지 토탈워라는 그 게임에서 그 여자 그게 이 실제 인물은 아니고 가상 속의 인물로 여자 산적 두목을 그쪽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놨던데 굉장히 산맥이 험한. 예. 예. 그런데 거기 딱 통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하동이야. 그럼 여기를 군대를 갖고 막으면 대군이 가야 되니까 통치를 해서 얘들을 여기 묶어놔야 된다고. 그리고 여포, 장녀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혈연적으로 한족인지 몽골, 그러니까 몽골 아니게 이제 나중 기준으로 뭐 어떤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 5분의 1이 섞였는지 8분의 1이 섞였는지.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살아서 유목민의 기능과 능력을 가졌으면 그냥 그쪽 계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한족이랑 개들이랑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럼 그걸 막아요. 와, 근데 삼국지 끝날 때까지 거기서 별 문제 없이 퇴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잘 통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2의 동탁, 제3의 동탁이 안 나오게 한 거잖아. 중요한 공을 세웠는데 본선에는 나오질 않지 이게. 그러네. 억울하지. 야, 이 얘기를 한번 언급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관중? 이런 얘기를 할 만하네. 조선시대 들어온 거 있어요. 임진왜란 때 왜군하고 싸우는 것만 급할 것 같죠. 네. 누르하치랑 싸우는 이거 얘들도 무섭잖아 여진족 애들. 그렇죠, 여진족도 있죠. 그러니까 유능한 장군은 거기다 갖다 박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거야. 여진 전문 장군인 거죠. 거기 거리를 잘 지켰단 말이죠. 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이 한양까지 올라오는 이 와중에도 그 북쪽 북방 라인은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너 나중에 우여곡절이 꽤 있지만 이제 전선 내려가고 해도 어쨌든 이 누르하치 쪽 애들이 무서우니까 거기다 군대를 둬야 되잖아. 거기에 말뚝 박혀가지고 임진왜란 전사에 활동 별로 안 나오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보면 유능해서 억울한 거지. 그러네. 아, 차라리 거기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역사에 기록으로라도 남았을 텐데 문제 없이 잘 지켜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간 거네. 이게 참 세상은 참 불공평해. 그래서 이런 분이 여러 명 있어요. 뭐 가규도 있고 두기도 있고 있는데 그냥 대표로 양습을 뽑았습니다. 양습. 왜 뽑았냐면 아예 안 나와. 근데 이 사람 스토리가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규가 더 두기가 더 비중이 높을 수도 있는데 양습이 설명하기가 좋아요. 자, 제가 이 사람이 어떤 공을 세웠나. 병주를 원래 원소가 먹었잖아요. 자기 조카인 고간이라는 애를 잡아갖고 거기를 먹었었거든. 원소이겠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 근데도 이제 날라갔어. 그러니까 고관을 내쫓은 다음에 양습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여기도 무력진압만 해갖고는 안 돼. 이거를 통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고관이 다스릴 때 황폐하고 혼란한 여파. 다시 말하면 반조조지. 조조편에 안 붙는 애들이 많았다. 그리고 오랑캐들은 주 경계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여차하면 친다. 관리와 백성은 도망가거나 모반해서 오랑캐 부록에 들어가고 있었다. 거기 섞여 있다니까. 병사를 인솔하는 자들은 사람을 모아서 약탈하며.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이 약탈하나 이놈이 약탈하나 똑같지. 완전 혼란의 시대였던 거네. 예. 그다음 서로 선동하고 분열해서 세력 간의 힘을 겨루었다. 이게 또 부족 체제잖아. 한족도 똑같이 굴고 있어요 지금. 양습은 이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또는 존중하고 그리고 호족들을 또 거기 애들 세력을 등용해 줘야 되죠. 이거 쉽지 않아요. 한족 있죠. 반한족 있죠. 그 뭐 그 흉노라고 해야 될지 몽골의 선조라고 해야 될지 걔네들 있죠. 또 부족들 갈라져 있죠.
이거 잘못 등용하면 난리 나죠. 네, 이게 등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한 명, 열 명 있는데 한 놈 등용하면 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아홉 놈이 단합해서 쳐. 그렇죠, 그렇죠. 난 저놈 등용시키면 난 무조건 발란 일으킬 거야. 막 이런 그렇다고 안 등용하면 열 놈이 합쳐서 쳐.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하여간 어떻게 회유, 존중, 협박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정말 잘 했다. 한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근데 여기가 최강 군단이잖아. 얘들을 뽑아가지고 위나라 군대에 충원을 해줬어요. 대단하지. 와, 군대로 뽑아서 충원을 해줬을 정도면 진짜 민심을 잘 안정시킨 거네. 그렇죠. 더욱이 이걸 부족으로 넣으면 여포군대, 동탁군대처럼 되잖아. 와. 그러니까 선발을 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로 넣어줘가지고 얘들이 위나라 군대에 가서 다 맹활약을 했다. 와. 사실 조조에서 기병이 다 얘네들이지 뭐야. 와. 그 중대장급, 뭐 우리가 모르는 대대장급 다 이런 애들이 맹활약을 한 거예요. 더 큰 거랍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공이잖아. 등장도 안 해. 말하고 보니까 1등으로 오셔도 될 뻔했다. 그러니까요. 2대에 걸쳐 당했다. 외국이 말하는 거야, 외국. 나관중 보석 1위. 위나라 편이다, 누구야 드세요? 본인 생각에.